세트 경기에서 아주 높은 에버리지 쉽게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지만 또 잃는 세트에서는 확 까먹기 때문에 그렇죠.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서바이벌에서 주로 많이 나왔었죠. 자, 조우복 선수가 초구 공략합니다. 2번, 6번, 7번의 초구 배치. 뒤쪽으로 공략했는데요. 네. 1세트 때는 이제 직접 봤었는데 이게 득점이 되면 배치가 어떻게 되나요? 아, 지금 뭐 자세가 조금 불편한 상황이 나왔어요. 네. 빨간 공 충분히 공략할 수 있는 상황 같은데, 자. 자, 이게 득점이 되고, 빨간 공과 노란 공의 사이에 내 공이 끼면서 빨간 공을 뒤돌리게 할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안 돼요. 비껴치기로 가는군요. 회전력 충분한 것 같은데요. 좋습니다. 네, 좋네요. 네. 확실히 이제 득점이 되고 나면 그 다음 배치 초구를 아무리 그 득점 확률을 높인다 하더라도 그 다음 배치가 편하게 서지 않으면 초반의 흐름 가져가기가 쉽지가 않네요. 이 무대 자체가 또 굉장히 떨리는 무대지 그렇죠. 않습니까? 특히 와일드카드로 참여를 했을 때는 지난 대회 때 가장 성적이 좋았던 선수들과 경기를 치러야 되는 그런 네. 부담이 좀 있죠. 그래서 이 와일드카드로 1회전을 통과하게 되면 일약스타로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하지만 또 벽을 느끼거나 또 내가 할수 있는 걸 하나도 하지 못하고 내려왔을 때는 굉장히 또 그게 상처가 오래 가거든요. 그렇죠. 네. 네. 아, 네, 네. 좋습니다. 이번 대회 이제 128강전 가운데 가장 큰 빅매치는 역시 이제 강민구 선수와 프레드릭 쿠드롱의 대결이죠. 그렇습니다. 쿠드롱 선수가 지난 대회에 출전을 참여를 못했잖아요.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또 그런 매치업이 형성이 됐죠. 4회 연속 득점. 가장 좋은 흐름을 지금 이번 128강전 초반 보여주고 있는 조호복 선수입니다. 멀리 있는 빨간 볼. 네, 원업. 네, 좋습니다. 5득점 정도면 충분히 상대방에게 부담을 줄수 있는 상태인데요. 조복 선수도 백스윙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앞에서 가볍게 큐를 내미는 동작으로 공 처리를 많이 하고 있죠. 옆돌리기 길게, 뭐 지금은 길게라기보다는 길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조금 짧게 만드는 거죠. 자신감 있게 눌렀는데요. 네, 네, 좋습니다. 좋아요. 네. 지금은 뭔가 막뭐 계산하거나 고민하기보다는 그냥 감각에 툭툭 큐를 좀 맡겨놓는 듯한 느낌마저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가 가장 무섭죠. 아직도 뭐 완벽한 컨디션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지금 공을 치면서 브릿지가 계속 열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화면에도 몇 차례 이제 그런 모습들이 잡히고 있거든요. 자, 뒤돌리기 자, 두껍게 공략이 됐습니다. 지금의 두께 실수도 대부분 그런 거에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아, 브릿지에서? 네. 지금 득점이 되긴 했습니다만 굉장히 어색하게 공이 밀리면서 포지션 네. 플레이에 실수패를 해버렸거든요. 치면서 선수 자신도 아차 하는 자 생각보다 두껍게. 네 아쉬워하지 않습니까? 네. 득점이 되기는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